33년간 방송을 하셨어요. 이제 6시 내 고향, TV는 사랑의 식구, 아침마당, 인간극장 등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아침마당을 그만둘 때 담당 프로듀서 후배님이 좀 계산을 하셨나 봐,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 네. 18년 보름 동안 한 23,400명을 만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 프로그램까지 하면 한 3만 분을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와. 그렇게 만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말은 좀 달랐나요? 이제 소위 성공의 기준은 모두가 다르게 생각할 테지만, 이제 남들이 알아줄 만큼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이름값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래도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였어요. 자기다움. 예를 들면 안성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방송 거의 2시간 전에 오셔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셨고,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경우는 인상적인 것이 선생님께서 쓰고 계신 분장 가방이 30년 된 분장 가방이래요. 정말 딱 보면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낡은 분장 가방이었는데, 선생님 같은 대배우께서 그런 분장 가방을 열고 분장을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어린이를 돕는 일에 무척 오랫동안 앞장서 오셨고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다움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선후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분들이 소위 성공을 하셔서 여유가 생겨서 배려가 있는 건지, 배려가 있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걸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여유가 있고 배려가 있으셨어요. 아, 여유와 배려. 근데 선배님처럼, 유재석 MC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좀 특색이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저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누님이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송혜 선생님처럼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어떤 순간에 시원시원하게 말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인기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조심스러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그 유튜버 한 분, 이분 이제 크리에이터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시청한 적이 있는데, 전에는 방송을 막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독자가 많지 않고 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뭐 우리 같이 소통하고 그게 더 즐겁고 이랬는데, 점점 구독자가 늘다가 100만이 넘어가니까 나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겁이 나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100만이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말을 아주 조심해서 하게 되더라. 근데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선배님께서도 지금 항상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편인가요? 친구들하고 말할 땐 안 그러고요. 어떤 저보다 좀 연세가 드신 어른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처음 만나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말을 참 조심해서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내가 말을 조심해서 하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짜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말씀을 너무나도 신중하게 잘 하시기도 하고 배려하는 말이 느껴졌거든요. 고맙습니다. 그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소한 실수 같은 걸 저도 하고 겪으면서 야단도 맞고 여러 가지 뭐 실패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보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하나는, 맥락은 없지만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실패만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성공은 잠시의 기쁨을 가져다 줘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종류의 성공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본 사람으로서 그 어떤 성공도 기쁨이 오래가지는 않아요. 인간이 참 간사해서 인간의 감정은 정말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배우인데 어젯밤에 무슨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면 그게 한 달을 갈까요? 1년을 갈까요? 하룻밤 혹은 일주일 가겠죠. 그러면 또 이제 나는 영화 촬영을 해야 될 테니까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실패라는 건 반드시 성찰을 가져와요.
근데 이 성찰은 성공했을 땐 잘 하게 되지 않아요. 성공했을 때 성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인류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신데 우리 대부분은 실패했을 때 성찰하게 돼요. 맞아요. 한번 반성해보고 복귀해보고. 네. 그래서 실패가 사람을 성장시켜요. 성공은 사람을 성장시키진 않아요. 기쁘게 하죠. 그래서 실패 앞에 너무 무릎 꿇거나 실패할 걸 미리 걱정하거나 하지 마시고 실패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예, 그냥 입에 쓴 약이구나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우리가 방송을 보면 말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말이 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경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하기로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말하기일까요? 아니면 경청일까요? 저는 책을 쓸 때도 제일 먼저 말하기 책인데 듣기의 힘에 관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이님도 처음 면접을 볼 때 어떠셨나요? 들어가자마자 내 얘기 하지 않죠. 그렇죠. 네, 자기소개해보세요. 이렇게 그쪽에서 말씀을 먼저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걸 듣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시작인 면접도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좀 연차가 아래일수록 많이 들으시게 되는데요. 근데 그 연차가 올라가도 많이 들으셔야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책에 부장님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퇴근하기 5분 정도 전에 일을 항상 주시고. 일을 주고. 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버럭하시고. 네. 왜 부장님들은 왜 그럴까. 근데 사실 부장님일수록 또 뭐 본부장님 뭐 실장님 사장님 일수록 사실 많이 들으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런 입장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럴 때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섞어서 하고 있는데 부장님들은 죄송해요 부장님들 보고 계시면 부장님일수록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이제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부장님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장님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시는 건요. 부장님과 후배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서예요. 부장님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은 100쯤 돼요. 부장님은 누구랑 회의하시냐면 부장님들이랑 회의를 하시고 본부장님, 사장님, 이런 분들하고 네. 회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장님은 정보의 양과 질이 100쯤 되는 걸 갖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과장님에게는 70, 대리님에게는 50, 직원에게는 30 정도밖에 안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부장님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30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양에 차지 않죠. 70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나머지 70을 부장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듣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나머지 70, 과장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머지 30, 뭐 대리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머지 50이 계속 빈 채로 이 프로젝트가 흘러가고 이 부서가 운영될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들은 조금 더 들어주셔야 하고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요. 부장님 이외의 분들이 말하기 훈련을 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평소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네.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평소에 말을 하는 게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요. 절대적으로 입을 떼셔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단어가 만 개, 이만 개가 흘러다녀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네. 말하기 연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입을 떼셔야 합니다.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아...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오히려 보고를 서면으로 하거나 아니 메신저로 하거나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영업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들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과정은 말 없이 할 수도 있는데 결과는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고를 해야 하거나 발표를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서면 보고를 하더라도 보충 설명이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꾸준히 말하기 연습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발표를 해야 해요. 그러면
많은 직장인들이 저지르시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발표할 모든 문장을 다 씁니다. 맞아요. 스크립트 쫙 써가지고 그대로 쓰죠? 외워서 완벽하게 그쵸? 하겠다. 그죠? 라고 말 먹죠. 네네. 절대로 쓰지 마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쓰는 게 좋지 않나요? 네. 그렇게 문장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쓰시면 글쓰기 실력이 늘지 말하기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긴장할수록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표 자리에 가기 직전까지는 다 외웠는데 발표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럴 때는 핵심적인 단어들 위주로 예를 들어 내가 30분 동안 발표를 한다 그러면 30개의 단어를 가지고 연습하셔야 해요. 키워드라고 하죠. 네. 핵심이 되는 열쇠말 그런 거를 30개 그 이상이 넘어가면 좀 힘듭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30개 정도만 두시고 그 30개를 머릿속으로 연결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진짜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말하는 게 두렵고 무섭고 하신 분들도 많죠, 있잖아요. 많죠. 그럴 때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나아질 수가 있을까요? 네. 연습을 하면 나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지금 70대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제 책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나도 어디 가서 발표할 일이 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장자리를 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발표하실 일이 있잖아요. 네. 나 여태까지 문장을 다 써서 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시더니 어제 문자를 보내오셔서 네. 그렇게 연습을 해서 발표를 잘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70된 어르신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거든요. 말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왜 말하기가 힘들지? 공통적인 건 뭐냐면 말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분명히 발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엄하게 키우셔서 뭐 애들은 쫑알쫑알 떠들잖아요. 조용히 밥상머리 떠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말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왔거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영어 선생님을 좋아해서 영어 시간에 발표를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하고 싶어서 오히려 실수하고 못했을 때 애들이 막 웃고 이러면 나를 비웃는다고 받아들여서 그 이후로 발표를 못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생각해보면 하나씩 있을 텐데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인지함으로써 아 이제 나는 엄마 아빠의 꾸중을 듣는 6살 아이가 아니야. 아 이제 나는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웃는다고 해서 발표를 제대로 못하는 14살 중학생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극복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런 공포가 조금씩 사라질 수가 있을 거고 세바시에도 출연하신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는 15분 정도인데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몇 개의 단어, 키워드를 정해놓고 가신 건가요? 네네, 그럼요, 그럼요. 네. 세바시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전체 구성을 함께 공유하길 원하셨어요. 제가 이제 구성을 쭉 해서 이제 보내드려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구성을 좀 다듬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PPT를 제가 이제 몇 장을 준비해 갔는데, 그 PPT에 나오는 키워드들만 머릿속에 넣고 갔죠. 아, 네. 그럼 이제 키워드를 기억해서 키워드로 이어서 말하는 걸 이제 알려주셨는데, 네네. 혹시 그거 말고 다른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사실 이제 스마트폰을 요즘은 누구나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앞에다 이제 거치대 이렇게 놓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발표하는 걸 한번 쭉 촬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자기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주변에 선배님 중에 특히 말을 잘하거나 소통을 잘하거나 발표를 잘하는 선배님이 있을 거예요. 가서 선배님 하고 그냥 초콜릿 하나 사고 가서 부탁을 하세요.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발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시간 날 때 좀 봐주세요 하면 한 1분, 2분 정도면 그분도 그 영상을 어렵지 않게 봐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모니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듣고 보면 아, 내가 고개를 계속 이렇게 갸웃갸웃 하는구나, 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말을 계속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걸 남의 눈으로 보면, 남의 귀로 들으면 보고 들리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고쳐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본인 걸, 본인 이제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서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안 일단, 보이거든요. 네,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민망하죠. 내가 말한 걸 본다는 게. 정말 민망하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 귀는 내이 외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 내 목소리를 녹음한 걸 들으면 누구나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밖에서 울리는 소리와 이 몸통 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내 이와 의가 합쳐진 소리가 내가 듣는 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하자면 스테레오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풍성하게 들리겠죠. 그런데 녹음해서 듣는 건 내 이 부분이 빠지잖아요. 네. 의 이 부분의 소리만 들으니까 내가 느꼈던 절반의 소리가 없어지니까 모노로 들리니까 아닌데? 이렇게 내 목소리가 나쁘지 않아. 설마 이게 내 거라고? 아니라고 부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나운서들도 네. 처음엔 다 그랬어요. 아. 근데 그게 내 목소리예요. 남들이 듣는 내 목소리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훈련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목소리도 발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나요? 그건 정말 기초부터 오래 하셔야 하는데 오래. 혹시 여러분께서 원하실지 모르니까 발성 부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게으른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효율성, 네. 또 경제성을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끼리 밥 먹자 할 때 누가 야 밥 먹자 이렇게 말해요. 밥 먹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을 거의 벌리지 네, 않죠. 벌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입은 너무 하루 종일 말도 해야 하고 뭐 때로는 뭐 물도 마셔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쓰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를. 친구나 가족과 말하기는 사적인 말하기라서 발음을 흘려도 되고 불분명하게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공적인 말하기죠.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공적인 말하기를 할 때는 흘려서 말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이렇게 흘려서 말을 하더라도 공적인 말하기를 할 때는 명료하게 발음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중 중요한 게 모음입니다. 모음만 제 음가, 음의 값을 내셔도 훨씬 말이 명료하게 들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기 좋아하는 게 아예요. 아. 아 해보세요. 다들 아 이 정도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건 아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좋은 아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16강 진출할 때 우리 축구 선수들 어땠죠? 하고 그게 아예요. 아, 네, 그 정도의 크기에?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야 이렇게 크게 크게 벌려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또박또박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를 제대로 발음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서 또박또박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말 말하는 게 더 자신 있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와, 네, 전 이것도 궁금했어요. 생방송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많죠.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요즘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히 상상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아내에게 좀 잘못한 게 있어서 뭔가 이번 주말에 뭔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좀 아내 화를 풀어줄까 뭐 이런 고민 사연을 보냈을 때 냉장고 청소 같은 거 복잡하고 그다음에 잘 안 닦이잖아요. 여기 뭐 흘러있고 이런 거 좀 오래 두고 이러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청소 싹 해드리고 자신이 있다면 네. 예를 들면 세탁기도 돌려서 빨래도 널고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떻겠냐. 그럼 부인이 좀 편해지니까 좀 화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노래가 나가는 동안 바로 사연이 많이 왔어요. 남편이 냉장고 청소해 주는 거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잔소리를 하니까. 아니 이 까만 봉지 안에 뭐가 든 거야? 이건 언제 거야? 이거 왜 안 버리고 유통기한 지난 지 지금 일주일 됐는데. 그래서 남편이 냉장고에 손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부들이.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노래 끝나고 얼른 사과했어요. 취소할게요. 냉장고 청소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거 아주 싫어하신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실수를 인지했을 때 그냥 사과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걸 굳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네. 한국 시리즈 참여했던 두 팀 가운데 이제 진 팀인데 유튜브 영상에서 그 팀 선수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구는 실패의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타자도 3할, 4할 이상은 참 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 10개의 공 중에서 6개, 7개는 실패를 하는 거고 고작 3개에서 4개, 서너 개를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실패를 줄여나가는 경기가 야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든 게 마찬가지 같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좀 전에 코너킥을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팀에게 좋은 찬스였는데 아니면 페널티킥에서 내가 실수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다음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실수나 실패는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 그 일곱 번을 보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인지한다면 자꾸 세 번을 보라고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세요, 스스로. 세 번 잘했잖아. 두 번 잘했잖아. 이걸 늘려나가면 되지.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이쪽으로 끌어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강점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네. 여기서 더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게끔. 네네. 나이가 들수록 좀 말이라는 게 중요하면서도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이란 건 결국 저 우리한테 어떤 걸까요? 글쎄 저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말이 당신이다. 말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누구나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매력적인 사람은 입을 열었을 때, 말을 했을 때, 대화를 나눴을 때 계속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외모가 멋진데 입을 열면 아닌데 대화를 나누면 실망스러우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얘도 만났을 때 첫인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서로 티키타카가 돼야 되고 말이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는 말을 해서 유익하거나 너무 재미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 MC를 맡을 때도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을 그쵸, 거잖아요. 그쵸, 예. 오히려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단답형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죠. 있잖아요. 많습니다. 네. 그런 분일 때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네. 방송 경험이 적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기 때문에 특히 생방송의 경우는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그래서 단답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아침 생방송에 오시는 방송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거예요. 긴장돼서 생각이 안 나시면 저희 MC들이 말씀하실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뭐 하셨죠? 네. 이거라도 하게 해드릴게요. 여태까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18년 진행하는 동안 말 못하고 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이었어요. 그건 뭐뭐뭐 하셨죠? 네만 하셔도 돼요. 편하게 그냥 네 아니요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좀 편하게 풀리시더라고요. 이게 MC의 역량이네요 진짜. 아니 그냥 뭐 네. 노하우죠. 영업비밀? 영업비밀 이렇게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장 오래 하신 프로그램이 아침마당이신 거죠? 그럴 거예요. 18년 보름 진행했어요. 횟수로는 한 4,500회? 4,500회요? 네. 방송에서 네. 가장 어렵다는 게 네. 아침방송과 생방송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결합된 걸 하셨단 말이죠? 네네, 그랬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할 때는 힘든 줄 몰랐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4시 반, 5시에 일어나니까. 와. 그리고 사실 그중에 얼마간의 기간은 인간극장 때문에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났거든요. 새벽 4시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여름에는 새벽 4시도 괜찮아요. 이제 동이 터오거든요. 네. 근데 겨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머리 덜 마르고 막 운전해서 가면 진짜 너무 춥고 네. 그다음에 너무 눈 안 떠지고 막 진짜 이불 속에서 나오기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겨울은. 특히 겨울 지금 같은 날씨. 네네네.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그날도 겨울이었고 1월 말 정도에 아주 추운 날이었고 그날도 4시 정도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인간극장 더빙을 하러 새벽 5시 반인가 그 시간에 이제 더빙을 하러 갔어요. 겨울인데 일어나기 너무 싫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딱 앉아서 원고를 보고 화면을 보는데 어우 거기 나오신 분이 그때 30대 후반에 영남 쪽에 살고 계신 네. 여성 환경 미화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젊고 매력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미스 코리아라 그래도 믿을 정도의 미모의 주인공인데 일찍 결혼해서 애가 셋인 거예요. 큰 애가 중학생이고 벌써 30대 후반인데 그리고 이혼을 하셔서 아이 셋을 딸 셋을 혼자 키우시는 엄마였어요. 근데 이분이 왜 환경 미화원을 하시냐면 환경 미화원은 뭐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분이 하시는 그쪽의 일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깜깜할 때 이미 청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집에 오셔서 이제 씻고 아이들 밥 먹여서 학교를 보낸 다음에 한숨 주무시고 오후에 다시 출근을 하시는 근무였어요.
그때 추운 계절인데 양말 두 켤레, 장갑도 두 켤레 끼고 칭칭 동여매고 나갔는데도 국도변에서 네. 청소하려면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깜깜하고 무섭고 춥고 너무 추워서 이제 한참 청소를 하다가 편의점 보면 막 뛰어들어가서 잠깐 이제 추우니까 발 좀 녹이고 그 온장고에서 캔커피를 하나 꺼내세요. 그래서 막 녹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넣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사서 못 마시고. 그리고 편의점 앞을 청소를 해주세요. 그래서 편의점 직원도 늘 그렇게 하시니까 네, 좀 몸 녹이고 또 나가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왜 인간극장이 끝날 때 이렇게 딱 이게 스틸 화면이 잡히잖아요. 정지 화면이. 근데 갑자기 이분이 청소를 하다가 깨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따라라라 이 음악이 나와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다음날 보니까 로드킬 당한 예, 사체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국도변이니까. 근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하셔야 하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내가 나는 이렇게 따뜻한 데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데 이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극장에서든 아침마당에서든 또 라디오 사랑하기 좋은 날에서든 그 인생의 스승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죽비라고 표현했는데 죽비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이제 스님들이 가부좌를 들고 수행을 하실 때 수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꾸벅꾸벅 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장 스님께서 대나무로 만든 그쵸. 네 그걸로 탁탁 네 소리가 그게, 크게 나는데 그게 이제 죽비 소리가 이제 인생을 번쩍 깨우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죽비 소리를 다행히 프로그램을 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정신 차리고 또 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일을 정말 오랫동안 하다 보면 분명히 하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하시게 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정말 죄송한 게 별로 일이 싫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였거든요. 아, 그 꿈을 이루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라던 꿈이고 이거 외에는 사실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한 그중 22년을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것도 스피치 관련해서 제가 하는 일 관련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무지하게 운이 좋은 거였는데 어느 날 제가 또 오랫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 다른 쪽에 이분이 이제 작가님이신데 같이 얘기를 좀 하다가 우리가 올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그게 체력이었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좀 이런 과예요 둘이. 네. 세상 맛없는 게 없고 그리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체력이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체력 덕분이었구나. 그래서 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운동도 하셨나요 혹시? 저는 이건 거의 어디서 말한 적이 없는데 네네. 실은 제가 프리랜서가 될 때 그 해에 제가 좀 과로를 계속 하게 되어서 예, 그 즈음이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 그 1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혈압이어서 혈압이 60에 80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은 아침마당 생방송할 때 제가 한번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중간에 한 절반 정도 진행했는데 얼굴이 하얘지고 핑 돌아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서서 진행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 FD랑 이제 수신호로 내가 좀 주저앉겠다고 하고 옆에 선배님이셨는데 선배님 제가 이제 조용히 다른 분 말씀하실 때 좀 주저앉게 하고 주저앉았고 FD께서 이제 그 디렉팅 하시는 연출하신 PD님께 얘기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선배님 혼자 예, 원샷으로 하고 저는 정말 끝날 때까지 주저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지러워서.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클로징 할 때만 인사를 드리고 바로 의무실을 거쳐서 병원으로 갔죠. 그때 이제 80에 60이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당장 모든 일을 그만두라고 이거 의학적으로는 쇼크의 진단을 받는 혈압이라고 그 진단을 받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나운서를.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제가 일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체력이 안 되는 일인데 해야만 했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해야 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거절할 수 있는 일은 거절을 해야겠다. 건강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사실은 프리랜서가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헬스클럽 등록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도 하루에 7,000보에서 8,000보 정도는 걷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적을 땐 두 번, 뭐 보통 세 번, 많을 땐 네 번 정도 필라테스를 해요. 그렇게 꾸준히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 정말 오랫동안 네. 하나의 길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를 잡고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배님한테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서 네. 한 가지 직업만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이제 시대가 되었고 대여섯 가지의 직업을 누구나 거쳐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약 재미가 없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지금은 그냥 거쳐가는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그럼 내가 뭘 할까? 난 뭘 좋아하지? 이거를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초등학교 때 그걸 발견을 한 거고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때 발견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30대에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출근길이 즐겁다고. 정말로. 전에 정말 지금까지 친한 작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쓰는 원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에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언니의 내일 원고를 읽고 싶어. 네, 그런 생각을 그 언니랑 일할 때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지금 아나운서 시험을 보려면 100대 1도 아니래요. 1000대 1. 2000대 1. 몇천대 1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요즘 같은 때 제가 아나운서가 되려고 했다면 못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카메라 테스트 통과 못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아나운서가 되는 후배들을 보면 거의 뭐 이를 한국어 능력 시험, 뭐 토익 거의 만점에 가깝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했을 것 같아서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20대고 아나운서 시험 준비를 했다면 나는 포기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쪽 일을 하고 싶다면 저는 1인 방송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 유튜브를 해보시는 네. 것도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될 뿐더러 꿈이 다 크리에이터나 유튜버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쪽에서 큰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한번 이쪽을 해보셔도 좋고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소셜커머스 이런 쪽도 있고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좌절만 하지 마시고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계속 오랫동안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만나본 그 분야에서 이름 석자를 대면 알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였어요.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만? 그거밖에 모르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 섭외를 받았을 때 네. 망설였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는데 제가 경제관념이 없어요. 저는 주식이 1주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하면 저는 뭐에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주식을 하면 제가 빠져서 제 본업을 팽개칠 정도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안 했고요. 네. 주식을 했다면 저는 이 일을 이렇게 꾸준히 오래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른데 관심 줄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3년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좀 후회가 되는 시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때가 있을까요? 제가 사랑을 할 때 철칙이 하나 있는데 제 시간도 주고 제 마음도 주고 정말 선물도 잘 사주고 밥도 잘 사주고 그러고 나면 후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할 때도 사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22년 6개월간 수업할 때도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 물론 그게 상대가 볼 때는 모든 게 아닐 수도 있고 너무 부족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 그러고 나면 헤어져도 별로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고 학교 수업도 제가 얼마나 그 좋아하고 학생들 만나는 걸 행복했는지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요즘도 종종 해요. 근데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그때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도 실은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죠. 아, 오늘 방송에서 내가 말을 왜 그렇게 했지? 아, 이거 상처받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날 저는 그 얘기를 라디오에 가서 또 해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좀 후회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외에는 그냥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걸 다 하자. 그러고 나면 후회는 안 한다. 그냥 이게 나름 제가 지켜온 하나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마음가짐을 했을 때 어떤 걸 주게 되면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 많이 그러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랬던 경우는 없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받는 것보다 지금도 주는 걸 좋아하고요. 정말 내 모든 내 마음, 내 시간, 내 정성 모든 걸 준 연애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전 남친들에게서 가끔 연락이 와요. 그 사람들은 다 안 준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뭐 잔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요즘은 안 오지만 몇 년 전까지 왔다는 거. 네. 네. 이제 30년 넘게 현역 아나운서를 활동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아나운서 분들의 롤모델로 있는 걸로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거예요. 요즘 전현무 아나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아나운서들의 롤모델일 텐데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 또는 목표가 좀 궁금해요. 원래는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작고하신 송혜 선생님처럼 90대까지 일하고 싶다. 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또 매체가 무엇이 되었든 그냥 90대까지 일하고 싶다? 그 정도? 90대까지 일을 하신 아나운서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나운서 중에는 안 계시고 그쵸. 지금 김동건 아나운서가 아마 80대이실 와. 거예요. 제가 정확히 연세는 모르겠는데 네. 80대까지는 하고 계시죠. 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침마당을 하면서 이제 18년간 2만 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느꼈을 때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나만의 시계로 살자. 나만의 시계. 남들과 똑같은 시계는 약속을 지키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게 꼭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30대에는 결혼을 해야 하고 40대에는 집을 사야 하고 50대에는 노후 설계가 완성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법칙은 세상에 없어요. 조카가 6인데 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아주 잘 보고 아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한 셋쯤 낳을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시계인 거잖아요. 지금 제 친구들은 뭐 애들이 대학을 가거나 막 이래요. 뭐 빨리 결혼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대학교 네. 4학년 때 결혼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는 네. 네. 그 친구는 애가 벌써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다고요? 네네.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저는 너무 제 시계는 느린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삶이 괜찮아요. 그냥 저 혼자지만 제가 저를 잘 돌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크게 잘못되는 거 없이 그냥 살아가고 그래서 저는 제 삶이 괜찮거든요. 네. 남들과 똑같은 시계로 맞추려고 하면 제 삶은 잘못된 거죠. 근데 아니고 그냥 제 시계로 살아가면 돼요. 시계가 다 다른 거죠. 개개인마다 네. 시계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시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 챙기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비교를 하게 되면 안 좋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는 항상 내가 뭔가 못 가지고 있을 때 덜 가지고 있을 때 부족할 때 하거든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충분할 때는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친구들의 SNS를 보면서 나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SNS에 업로드하실 때는 뭘 해요? 좋은 거. 그러면 친구들도 언제 올려요? 가장 좋을 때. 그런데 내가 친구들의 SNS는 언제 봐요? 심심할 때. 그래서 그건 정말 비교가 잘못된 거예요. 비교를 하려면 내가 SNS에 업로드하던 그 순간과 친구가 업로드한 이 순간을 비교해야 되는 건데 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심심하고 외롭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순간에 친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비교해요. 그러면 이 저울이 이 시소가 맞지 않아요. 그 사람도 빛날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나도 빛날 때가 있고 그쵸? 나도 초라할 때가 있고 친구도 빛날 때가 있고 친구도 초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비교를 하고 항상 나 못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발 그런 걸로 비교하지 마세요. 혹시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 인생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 혹시 있었을까요? 의외로 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큰 고깃집을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고깃집이요? 네. 네네. 거기가 바닷가에 그분이 처음으로 통유리로 된 건물을 짓고 고깃집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한 20년도 더 전인데요. 어느 정도로 고깃집이 잘 됐냐면 고깃집이 1년에 이틀 최고 매출이래요. 하루는 어린이날, 하루는 어버이날?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 옛날에 20년 전에 하루 5천만 원 매출이 나왔대요. 엄청나게 돈을 긁어 모으셨는데 남편이 하지도 않았던, 해보지도 않은 건축 쪽에, 건설 쪽에 손을 대면서 완전히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부가 60이 넘으셨는데 60대였는데 뭘 하셨냐면 골목 안에서 국수가게를 하셨어요. 왜냐면 음식은 잘 만드시잖아요. 네. 음식 맛을 내실 수 있으니까. 두 분이 국수가게를 하시는데 하루에 딱 100그릇만 팔아요. 100그릇이 뭐 그날 비가 오고 사람들이 국수를 많이 먹으러 오고 그래서 한 2시 됐는데 100그릇 다 팔았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부인께서 그러세요. 저는 요즘이 행복해요. 그때는 약간 땅을 밟지 않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땅 위에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그냥 정말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마음 편하게. 지금으로 치면 워라밸을 지키신 거잖아요. 네.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직장 얼마나 괜찮아요. 그 이후엔 편안하게 산책도 하고 뭐 맛있는 요리도 해서 두 분이 드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집에 청소도 하고 책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 행복하다는 기준을 제대로 만드셨었고 예전에는 이 행복 자체가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400명을 만나고 느낀 건 행복하다고 말하는 입술을 믿지 말고 행복해하는 표정을 믿으면 돼요. 표정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33년간 아나운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귀감이 되어주고 계시잖아요. 아닐 거예요. 네. 공복이가 되어주시고 계신데 아닐 거예요. 이제 멋지게 멋있게 나이 들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 요건 같은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래도 월급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이니까 최소한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경제관념은 없지만 그냥 저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제가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베풀면서 내가 먹고 살 수는 있게 요 정도는 갖추는 기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나눌 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103세 된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건데요. 네. 103세 된 할아버지를 아침마당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연세에도 정말 너무 멋지게 걸어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기 경기도 어디였는데 서울 강남 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세요. 혼자서. 혼자서 하세요. 사모님은 뭐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미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 있는 교회를 일요일에 오가세요. 근데 지하철에서 앉지 않으신대요. 네. 그래서 아니 그 노약자 보호석, 그러니까 거기는 다리 아픈 젊은 애들이 앉아야지. 왜냐하면 103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보실 때는 80세도 애들이고 70세도 애들인 거예요. 근데 당신은 다리가 안 아프니까 나는 거기 안 앉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멋지냐면 이분이 주식을 그때 돈으로 한 300만 원인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객장에 많이 나가던 시절이었거든요. 날마다 아침에 아침 식사를 혼자 드시고 객장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객장에 갈 때 그냥 안 가신대요. 이렇게 한복을 항상 입고 다니셨는데 이쪽 주머니에다가는 사탕이나 그런 거를 항상 이만큼 채워 갖고 가시고 이쪽 주머니에는 그 전에는 경기가 좋아서 믹스커피를 다 공짜로 줬는데 요즘은 안 줘 그러시면서 믹스커피를 또 이만큼 한 움큼 집에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씩 주신대요. 거기 있는 직원들도 주시고 날마다 오시는 객장에 오시는 그 손님들하고도 친해져서 그분들한테도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뭘 줘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냥 가면 좋아하나. 그래서 이만큼 사탕, 이만큼 믹스커피를 늘 양잁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와, 103세 할아버지가. 네. 와. 그때 배웠어요. 아, 그치. 사탕 하나라도 사람들에게 줘야 좋아하지. 어떤 관계적으로 봤을 때 나눔을 베푸는 걸 아는 분이시네요.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나누고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철없이 살면 좋은 것 같아요. 철없이요? 네. 너무 인생에 철이 들면 힘들어요. 저는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서 늘 걱정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다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이거 언니가 써야 돼. 이거 남 주면 안 돼. 보통 선물 받아서 베푸시는군요.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니가 먹어. 이거 언니가 써야 돼. 알았지? 꼭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래서 아. 근데 좀 철이 없어야 편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40세, 50세 네. 사춘기를 또 거친다고 네, 힘들어. 40춘기 뭐 이런 거. 그 네. 말이 생겼다. 40춘기, 네. 50춘기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네. 시기를 지나왔는데 제가 그런 시기인 줄 몰랐어요. 선배 작가원이랑 나눈 얘기처럼 체력이 좋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는 줄도 모르게 보내더라고요. 아, 그런 시기를. 네. 그래서 만약 지금 그런 시기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체력을 기르셔야 하는데 체력은 잘 쉬면 길러지기도 하고요. 잘 드셔야 하고 세 번째는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했는데 실험하는 내레이션이었거든요. 네. 그때 체력이 언제 길러지나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한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네. 저도 놀란 게 쉬는 게 제일 최고일 것 같잖아요. 쉬는 건 두 번째. 첫 번째가 운동할 때였어요. 오.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체력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소진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양가 있는 거 챙겨 드시고 내 몸을 위해 주시고 잠의 질도 좀 높여서 수면에 좀 투자를 하셔서 예를 들면 뭐 베개를 좀 나에게 맞는 걸 나에게 맞는 걸 찾아보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잠도 푹 주무시고 무엇보다 운동을 하셔서 네. 체력을 기르시면 이 힘든 시기에서 조금 빨리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 체력도 길러지만 잠도 잘 오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게 예.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운동을 진짜 개운하게 하고 나면 또 잠 잘 드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어야지 내가 그 다음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41살이었을 때 네. 남자들도 그렇죠. 41살이면 다 걱정되고 딱 그게 그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한 번씩 와, 내가 이렇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41살 때 지금보다 더 자신감이 없었고 지금보다 더 걱정이 됐고 지금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거의 접었지만 그때는 결혼을 해서 빨리 애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시달렸고 남들의 시계로 제 삶을 본 거죠. 그러던 시기에 저보다 딱 10살 많은 어떤 다른 분야에 계신 여성 선배 일을 제가 도와드려서 밥을 얻어먹을 일이 있었어요. 둘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 몇 살이에요? 물어보셔서 아, 저 41살입니다. 어머, 나 51살인데 딱 10살 차이네? 아. 그러셔서 아, 네. 했더니 지금부터 인생 황금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1살인데 네 나도 딱 10살 위에 아는 여성 선배가 있는데 소설가인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딱 10년 전에 10년을 앞서 살아가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믿음이 확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로부터 10년이 좋았어요. 아. 신기하게 51살이 됐을 때 네. 그분하고 다시 만나게 됐어요.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잘 지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10년 전에 저한테 네. 10살 위라고 딱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러셨어요. 했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어떡하지? 그러신 거예요. 왜요? 했더니 지금부터가 진짜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네? 51살인데 했더니 나도 그 10살 많은 네 알아요 그 소설가 선생님 그래 그분이 오실 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였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그분의 말은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 지금부터 진짜구나 했는데 지금 진짜 좋아요. 저 제 인생에서 제일 바빠요 요즘이. 근데 그럴 거라고 상상을 못 해보셨을 전혀 거잖아요. 전혀 못했죠. 이제 더 기다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60이 넘으신 분들이 그러세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100세 넘은 철학자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아침 토크쇼에 나와서 강연을 하실 때 잠깐 말씀하고 넘어가신 부분인데 80대 어느 날 철학자 세 분께서 함께 모여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였나를 헤아려 보셨대요.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60세에서 75세가 인생의 황금기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유는 여쭤보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일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연령대잖아요. 네. 그리고 세 분 다 철학과 교수님이었으니까 연금이 나올 거고 그리고 아직은 건강하시니까 활동도 마음껏 하실 거고 아직은 주변에 친구도 많이 계실 거고 뭐랄까 베풀 만한 여유도 많으실 거고 그런 연령대가 60세에서 75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멀리 있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좀 우울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인간관계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 좁아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선배님께서는 실제로 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먼저 인간관계로 힘들었던 일은 저도 너무 많아요. 요즘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까지도 겪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초보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과 잘 지내도 이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1년 후에 1년 만난 관계도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초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노하우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아주 좋아했던 선배 언니가 뭐 일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저랑 멀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막연히 이 언니랑은 평생 잘 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 언니의 모든 지나간 남자친구를 제가 다 알고 저의 모든 지나간 남자친구를 그 언니가 다 알고 막역한 사이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때 지금은 이제 술을 제가 안 마시지만 그때 이제 막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울고불고 할 때 이렇게 휴대전화 뺏어서 안 주면서 술 같이 먹어주시는 사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언니네 집에서 술 먹고 하루 잘 수 있는 사이 네.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언니랑 멀어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속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언니랑 나눌 사람이 없어져서 그때 다른 언니 그 언니랑 저랑 얼마나 친한지를 아는 다른 언니가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너를 지구라고 생각하고 그 언니를 명왕성이나 천왕성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언니가 아마 달 정도였을 거야. 늘 매일 볼 수 있었고 매일 서로 확인할 수 있었고 매일 자전 공전 비슷하게 하고 그랬을 건데 어찌 됐든 그 언니가 명왕성이나 천왕성에 가 있으니까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지만 그래도 은하계를 벗어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로 볼 수는 있어. 근데 가끔 보지. 너는 지구로서 열심히 자전 공전을 하고 그 언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자전 공전을 하면 가끔 보이기도 하고 소식도 전해지고 그렇다고 생각해.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아예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만약 인간 멀어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멀어지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럴 때 좀 저는 명왕성, 천왕성이 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내 인생에 뭐 새로운 사람을 또 알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는 사람들하고 그냥 100살까지 살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면 됐지 뭘 또 새로운 사람을 알겠어 그랬는데 책을 내게 되니까 일단 출판사 편집자 전화번호 저장돼 있죠. 늘어나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마케팅 네. 담당자 저장돼 있죠. 네. 그리고 그중에 몇 분은 정말 마음이 맞아서 이 책 관계 일이 끝나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뭔가 새로운 걸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저는 책이라는 형태였지만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러 가시면요. 네. 어느 봉사단체든 누구든 환영합니다. 꾸준히 하실 수 있다면. 맞아요. 그래서 좋은 분들은 그런 데 계세요. 봉사단체에 계시고 좋은 분들은 어디 있냐면 북클럽, 책 모임에 계세요. 책 모임이요? 네네. 그래서 책 모임이 있으면 그런 데 참여해 보세요. 저는 책 모임을 꽤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책 모임에서는 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힐링을 하기도 하고 소통을 하기도 하고 많이 따뜻해져요. 실제로 저도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보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그에 대한 발제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이 사람에 대한 진심이라든지 이야기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있게 얘기하게 되죠. 네,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말을 하게 그쵸, 되니까 그쵸.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네, 그런 북클럽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와. 제가 학교에서 22년 반 동안 수업을 하면서 제 후배들이어서 네. 그 후배들에게 좋은 걸 뭔가 공유하고 싶었어요. 어떤 가수, 음악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았대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 우리 부부는 세상을 떠날 거잖아요. 이 아이들보다 먼저.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떠나도 이 아이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평생 친구로 삼을 만한 걸 만들어주고 싶다. 그게 음악이었대요. 그분은 음악을 하시니까.
음악이 사람을 치유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게 책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모교에서 수업을 할 때 2013년? 14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8명씩 책 모임을 만들어줬어요. 25명 정도가 남았어요. 이제 뭐 결혼하면서, 아기 나면서 이제 네. 못 나오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고맙게 그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제가 북토크 할 때 다 와줬어요. 아, 고맙다, 진짜. 네, 그래서 끝나고 가서 뭐 치킨집에 가서 뭐 치킨도 먹고 파스타집 가서 파스타도 먹고 이렇게 한 세 번 정도에 나눠서 다 거의 다 와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 모임을 하게 되면 오래 간다는 거. 아, 이렇게 이어가면서 거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거절을 좀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제가 거절을 이렇게 하면 상대가 다 알아채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전화 업무라고 치면 전화로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먼저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나랑 맞지 않는 제안인데 하는 제안도 그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고 나에게 연락을 한 거거든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나한테 연락을 한 거잖아요. 네. 아,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다음으로는 시간을 좀 버시는 게 좋아요. 당장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 제가 지금 일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언제까지 답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면 보통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뭐 내일 오후까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제가 일정을 살펴본 후에 내일 오후까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저는 다음날 오전까지 기다렸다가 네. 한 10시 반, 11시쯤 되면 대충 이제 오전 업무를 이제 마무리해가고 점심시간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때 이제 문자를 보내요.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어제 제안해 주시려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일정을 보니까 이렇게 돼서 좀 어렵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아.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거의 대부분은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실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외향적인 분들은 안 해요. 이런 걱정을. 내성적인 분들이 좀 이런 걱정을 하세요. 상처를 잘 받으시거든요. 근데 일단 상처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상처가 아니라 이렇게 흠집도 있어요. 네. 먼지 같은 거라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면 전혀 흔적도 남지 않는 먼지나 흔적도 있다고요.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내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상처인가 아니면 먼지나 흠집인가를 잘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상처를 입는다고 하시면 일단 내가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떤 경우에 상처를 입고 어떤 경우에 입은 상처가 큰지 뭐가 나를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임계치를 좀 내가 아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다르죠. 어떤 사람은 네. 9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7이라면 7까지 가게 두지 마시고요. 2, 3쯤 됐을 때 분위기를 확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늘 번번이 약속을 하면 늦게 오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막 추운 겨울인데 밖에서 만나기로 해서 밥집으로 바로 가려고. 근데 밖에서 만나는데 너무 춥잖아요. 얘가 또 늦어요. 그럼 막 짜증이 나잖아요. 이미 얘가 늦는 순간부터 늦을 거라는 톡을 보는 순간부터 2나 3으로 나는 올라가 있다고요. 그럴 때 계속 추우면 4, 5로 금방 올라가요. 그리고 마침내 친구가 왔을 땐 나도 모르게 7까지 해서 폭발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도 폭발한 순간 나도 관계가 멀어지니까 나도 상처받거든요. 내 임계치가 7인 걸 내가 알면 2, 3쯤 됐을 때 아, 또 늦는구나. 커피숍에 가자. 몸을 녹이자. 4천 원 쓰시고 따뜻한 커피숍 안에서 30분 동안 기다리시면 4, 5까지는 가도 6, 7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4, 5까지 가고 얘기를 하세요. 나 정말 너 때문에 오늘 4천 원 쓴 거야. 너 정말 계속 이러면 나 다음부터 약속 시간 1시간 너한테 미리 알려준다. 표현을 하세요. 그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알고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역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럼 이걸 내가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걸 봐야 되겠네요. 네. 어느 정도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화가 났던 경우는 언제인지.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잡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이제 이금희 아나운서님 보시기에 진정한 어른은 어떤 어른인가요? 진정한 어른은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해하는 어른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인터뷰했던 어떤 그룹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참 미안하다고. 너무 힘들게 살게 해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는데 저도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젊은 시절에 저희가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세상은 너무 힘들고 너무 경쟁적이고 누군가 도태시키기 쉽고
도태된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너무 어렵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던 대답이라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 사람들한테는 당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거 자체가 어려운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게 진짜 미안해지네요.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삶에 있어서는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미안한 거죠.